구독 한번 누르고 시청하실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 이효영입니다. 저번에 과일 채소 안 먹는 앵무새들 교정하는 영상은 좀 어떻게 잘 보셨나요? 어떻게 좀 정보가 됐으려나? 이번 시간에는 그 저번 영상을 좀 더 뒷받침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호의 자연식, 대체 뭐가 중요하며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긴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앵무새들은 대부분 나무 열매, 즉 과일이 주식입니다. 앵무새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앵무새의 신체 구조 또한 그것을 증명해줍니다. 과일을 먹으려면 나무를 잘 타야 하기에, 나뭇가지 사이사이도 잘 다닐 줄 알아야 하기에 다른 새들보다 비교적 유연해지는 몸으로 진화를 했고요. 나무에서도 좀 더 효과적으로 매달리기 위해서 발의 악력을 더욱 강화시켰고, 결국 그렇게 다른 새들과는 달리 발가락이 각 앞뒤로 각각 두 개씩 나눠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뭇가지에 매달렸을 때 각자 발가락에 힘이 비교적 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쉽게 매달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에너지의 효율성이 더 증대되는 거죠. 참고로 앵무새 외에도 나무에서 주로 사는 새들은 발가락이 앞뒤로 두 개씩인 경우가 많습니다. 앵무새들을 뭐 여러 종류를 관찰을 하다 보면 다른 종류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 로리 앵무들이 털이 좀 유독 좋습니다. 화려하기도 하지만 색깔 자체도 선명한데다가 털이 유독 반짝반짝하고 정말 윤기가 흐르죠. 왜일까요? 로리 앵무들은 과일이 주식인 새입니다. 정말 다른 앵무새들 중에서보다도 유독 과일만 먹고 살아야 하는 새들이기 때문이에요. 로리 앵무들은 알곡 웬만하면 잘 안 먹이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뉴기니아 앵무도 사실상 알곡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일과 채소에는 온갖 비타민과 당분, 산, 식이섬유, 기타 여러가지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들은 알곡사료, 즉 견과류나 곡식에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게 사실이죠. 그리고 과일과 채소에는 여러가지 비타민이 있고 그 비타민은 종류에 상관없이 사람에게나 새한테나 유익하지만 제가 오늘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비타민은 바로 비타민 A입니다. 왜 하필 A일까요? 물론 비타민은 종류에 상관없이 다 중요합니다. 어쨌건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 뭐 기타 식물에는 그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카로티노이드가 어떤 성분인지 잠시 알려드리자면, 식물에서 광합성 과정에 사용하는 보조색소로서 염록체의 구조 형성과 안전성 유지에 기여하고요. 그리고 곤충이나 동물을 유인시키는 역할을 해서 종자 번식을 하는데도 쓰인다고 합니다. 뭐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단풍이 붉게 물드는 것도, 그리고 꽃이 아름다운 색깔로 피는 것도 카로티노이드의 역할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팩트는 카로티노이드는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이라는 겁니다. 전구물질, 어떤 화합물을 합성하는데 필요가 되는 물질을 뜻합니다. 즉 비타민 A가 합성되려면 카로티노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새는 주 감각이 시각입니다. 주 감각이 시각인 건 사람과 똑같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사실상 조류가 더 우월합니다.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볼 수 없는 새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비타민 A가 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의 경우에도 비타민 A가 결핍되면 어둠 속에서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야맹증이 생기죠. 따라서 새의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비타민 A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공급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그대로 급여하면 알곡을 먹을 때보다 수분을 더 많이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과 채소 자체가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이죠. 육질 자체도 곡식이나 견과류보다 훨씬 연하기 때문에 소화도 더 잘 되는 데다가 각종 비타민과 천연색소, 그리고 수분 등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하게 돼서 피부와 깃털, 활력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연식의 필요성에 있어서 가장 팩트는 시중에 판매되는 알곡사료나 펠렛사료에 있어서는 약간 부족한 영양성분, 그리고 식감 등을 좀 더 추가하고 보완을 해서 보다 균형있게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할 수 있고요. 알곡사료보다 맛이 더 좋고 다양한 이만큼 식욕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펠렛이나 다양한 영양제들이 뭐 많긴 하지만 그래도 신선한 생채소, 생과일을 먹는 것만큼 가장 좋은 영양 섭취법은 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오늘은 이렇게 자연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려 봤습니다. 네, 자연식에 대한 정보는 다음에 또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또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애교생활 되세요. 안녕!